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서브넷 처리 방식에 따라서 그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로는 리퍼전 1이랑 그 IGRP 두 개가 있답니다. 자, 얘네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네트워크를 처리할 때 마스크랑 관계없이 그냥 클래스로 처리를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13.10.0의 입사가 있으면 A 클래스인데 24비트로 서브네팅이 된 거잖아요. 정확한 서브넷은 13.13.10.0 네트워크이죠. 근데 얘네들은 이 마스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A 클래스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업데이트할 때 마스크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립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뭐, 1960몇 년도에 개발이 됐대요. 그때 당시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 때 개발된 아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네. 그냥 네트워크를 그냥 클래스로만 처리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때도 마스크가 포함되지 않아요. 문제 있죠? 이런 거 쓰면은. 그래서 그 시스코 운영체제에서는 이거를 그 특정 규칙을 만들었는데 아론나우트가 만약에 13.13.10.0의 24 네트워크를 이쪽 네트워크로 업데이트를 만약에 하겠대요. 이쪽으로 이 클래스풀 아우팅 프로토콜 얘네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업데이트 하겠답니다. 그러면은 뭘 확인하냐면은 이 업데이트 내보낼 네트워크의 원본 네트워크랑 여기 인터페이스에 설정된 원본 네트워크가 같은지를 보고요. 자, 이게 같으면 마스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동일하면 얘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마스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업데이트할 때. 네,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를 보내요. 자, 그 R2가 받으면 자기가 수신한 업데이트 정보의 원본 네트워크랑 여기 설정된 여기 인터페이스에 설정된 IP 원본 네트워크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같죠? 네. 그럼 이거를 업데이트를 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할 때 네. 여기 서브넷 마스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테이블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동일하죠? 자, 이번에는요. 172.16.1.0의 24래요. 자, 얘를 업데이트를 보내겠답니다. 자, 그럼 원본 네트워크 같아요, 달라요? 원본 네트워크가 아예 처음부터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스크랑 관계없이 이 네트워크에 이렇게 원본 네트워크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냥 B클래스. 그럼 얘가 받으면 얘랑 원본 네트워크 다르죠? 그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이 될때 어떻게 하느냐? 업데이트 받은 정보의 원본 네트워크에 클래스, 그 원본 클래스의 그 서브넷 마스크 있죠. 네, 그거를 적용시켜서 테이블에 등록을 하게 돼요. 자, 만약에 14.100.1.0에 28이랍니다.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원본 네트워크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마스크랑 관계없이 네, 이 업데이트 정보의 원본 네트워크인 A 클래스. 이렇게 업데이트를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업데이트를 수신하면은 네, 원본 네트워크가 다르죠? 네, 그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이 될때이 수신한 업데이트 정보에 그 해당 클래스 원본 마스크 있죠? 그거를 적용을 하게 돼요. 네. 자, 만약에 네트워크가 이렇게 된답니다. 업데이트 보낼 네트워크 정보가. 자, 얘는 원본 네트워크 어때요? 같죠? 근데 마스크를 보면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런 거는 절대 업데이트 안 내보내요.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아까 얘처럼 내보내면요,
얘가 받으면 원본 네트워크 같잖아요, 그죠? 그럼 마스크 뭘 적용합니까? 테이블에 등록할 때? 네, 24를 등록을 해버리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마스크 27비트짜리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24비트짜리 네트워크로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절대 업데이트를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운영체제에서. 원래는 얘도 그냥 A 클래스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겠죠. 13.0.0.0. 근데 마스크가 동일하면은 그냥 원본넷, 그러니까 서브넷 이름으로 그냥 업데이트 보내고 받아서 마스크 입사를 적용하도록, 예, 동작을 하고 있고, 원본 네트워크 다르면, 그러니까 원본 네트워크 클래스로 보내고, 마스크, 원본 그 클래스에 원본 마스크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근데 이렇게 원본 네트워크는 같은데 마스크가 다른 경우에는 절대 업데이트를 안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지금 아론알토 R3에다가 립을 설정합니다. 자, 립을 설정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루프파일 1번에다가 자, 지금 얘네들을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네. 그럼 이번 나우트에서 결과를 보면은, 자, 얘는 10.0에 24비트로 이렇게 업데이트 들어와 있죠. 자, 실제로 마스크는 포함돼서 업데이트가 들어온 게 아니고 R2가 받아서 적용을 시킨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업데이트 어떻게 들어왔어요? 172.16.0.0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R2가 받아서 마스크 16을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얘도 이렇게 업데이트 들어와있죠. 14.0.0.0으로 업데이트 들어오고, 이번 나우터 마스크 8을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업데이트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얘는 업데이트 안 들어와있죠. 절대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또 어떤 경우냐, 원본 네트워크는 같은데 마스크가 다른 경우, 이런 거는 절대 업데이트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안 쓰니까 이거. 예. 현재 쓰는 거는 요겁니다. 클래스리스, 예,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예, 현재 쓰는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얘네들이거든요. 자, 얘네들은 그 뭐냐면은 네트워크를 클래스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서운의 마스크를 보고 정확하게 서운의 서를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운의 시 있으면 마스크를 보고 정확하게 10.0, 24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보고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우팅 업데이트할 때 마스크를 포함시켜야 하시겠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위에 이런 규칙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리퍼전 2로 그 한번 바꿔서 변경해서 보여드리면, 네, 리퍼전 2는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거든요. 자, 그 R2에서 라우팅 테이블, 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R2에서 라우팅 테이블 확인해 보니까요, 얘는 업데이트, 뭐 아까도 원래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업데이트 그냥 1.0, 24 이렇게 업데이트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14점, 100점, 1.0, 28 업데이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13점, 13점, 11.0, 27 업데이트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클래스풀 아웃인 프로토콜은 어차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전에 또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셔도 되는 옛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현재 쓰는 것들은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마스크를 보고 처리하기 때문에 라우팅 업데이트할 때 마스크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 필요가 없고요. 네. 업데이트 안 되는 거 없어요. 다잘 됩니다. 자, 이거는 립 버전 1 라우팅 업데이트에 캡처한 거거든요. 자, 여기 립을 열어서 보면은 네트워크 정보 들어가 있죠? 업데이트 정보. 열어서 보면은 마스크 정보 있어요? 없어요? 네, 마스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정말. 네. 그러니까 이거 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이런 거는. 자, 근데 립 버전 2입니다. 자, 립 버전 1과 동일하게 네트워크 정보 들어가 있죠? 네, 열어서 보면은 정확하게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마스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이런 것들은 클래스리스 네, 라우팅 프로토콜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립 버전 2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클래스 풀이니까 더 이상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리스로 변경되면서 버전 2가 나온 거고, IGRP도 클래스 풀이죠. 예. 그게 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클래스 리스로 변경되면서 ERGRP라고 하는 애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브넷 처리 방식에 따라서 클래스 풀 아웃인 프로토콜과 클래스 리스 아웃인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얘네 두 개는 이것 때문에 예. 사용 권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